2017년 6월 전립선암 수술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스피린하고 와파린을 드신다고 돼 있네요. 그거는 저 심장에 이제 약간 그 혈전인가? 고개에 약간 그 맥혔다라 해가지고 그 삼성병원에 와서 뚫기만 했어요. 아, 스탠드는 안 나시고. 그리고 나서는 혈압약, 혈전 용해제라고 고개인자 두 가지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중풍을 예방하자 해서 또 알약 조그만 거 하나 먹고 그래서 아스피린 드시고. 올해 이제 연세가 65세. 만으로 63세. 65세 65세 얼굴은 저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그 주민등록상의 나이하고 신체 연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순이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일흔이 되셨다 그러는데도 몸은 숫자를 불가한 것 같아요. 저 아니 정말입니다. 그리고 난 그 원한 평생 짓지 못할 게 이거를 그 제주도 그 이 사람 고기 때문에 이제 식사 몇 번 하다가 이제 발단이 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제주도 그 사람인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런 거를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일상의 친구들 그 모이거나 어디 골프처럼 하면은 여기 선전을 무척 많이 해요. 아니 진짜 홍보위원이랑 변함이 없어요. 어지냐 그 얘기야. 그럼 나한테 그 외국도 내가 몇 번 가서 골프치러 하는데 그걸 안 보더라고. 그 요 패스 뭐 적어준 거 있어요. 이렇게 세운 비뇨 그거 해가지고 저희가 적어드렸죠. 근데 이걸 안 보더라고 이거를. 엑스레이 지나가시고 이러실 때 뭐 문제 없으셨다? 아 없어요 전혀. 그 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내 보니까. 미국이 제일 까다로운데 엑스레이 통과하면서 미국에서도 뭐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이 수술 받은 분들이 국내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근데 뭐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폭발물도 아니고 뭐 자기 뭐 보호인데 그거야 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조금 뭐 아주 작은 그 티타늄으로 된 스프링이 조금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막 엑스레이에서는 디텍션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나는 아무튼 내가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평생 내 못 잊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야. 내가 볼 때는 그냥 차회장하고 아 그냥 약속해지 뭐 가보지 뭐 한번 갔다가 그 날짜 잡을 거 어디에 거 그럼 잡어 해서 이게 발단이 된 건데 난 진짜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경험도 있고 몸을 아주 자신감이 지금 100% 110% 네.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써보시니까 이제 괜찮으세요? 최고입니다. 최고. 아픈 거나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 수술하고 받으시고 나서. 아 근데 두 번은 못 되겠더라고. 두 번은 못 되겠어. 근데 그 차회장하고 둘이 진짜 내가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밥 먹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정말 잘했다 둘이. 둘이 밥 먹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 잘한 게 학교 다닌 거하고 이 수술인 거다. 네, 그렇죠. 사실 그 대부분 혼자 오시지 선생님처럼 이제 그 두 분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술 받겠다는 분들이 뭐 적 많지는 않거든요. 아, 오시면 보통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받으시고 다른 분이 그 다음에 받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이 같은 날 오셔서 같은 시간에 그렇게 받으시는 경우는 조금 드물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이제까지 한 7년 경험 중에 한 세 번 있었나 밖에 안 되니까. 아, 네. 제가 모임이 14개고 그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면 진짜 좋은 거야? 한 사람이 내가 당사자인데 당사자 얘기를 들어라. 하나하나 얘기를 해. 그러면 진짜냐? 진짜다. 그래서 여기 그 묘암도 내가 찍어서 몇 번 친구들한테 주고 그랬어요. 그 남자가 꼭 무슨 이 성관계를 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자기 나름대로의 아 자신 있어.
뭐 막말로 덤빌려면 덤벼봐. 아니 뭐 직장도 아니고 뭐 이거 튼튼해 몸. 몸도 이거 하면서 제가 한 헬스를 3년 했는데 등짝이 40대 몸이래요. 근데 거기다 이걸 또 했으니 그리고 뭐 하나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 선생님 물주머니가 지금 선생님 이제 왼쪽에 여러분 왼쪽이에요. 요, 네. 왼쪽에 약간 튀어나왔죠.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은 방광 옆에 들어가는데 선생님은 전립선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간이 없어서 여기 위에다 넣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불편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불편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처럼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괜찮은데 날씬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근육 밑에 잘 숨겨놔도 약간 티는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누가 쳐다보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실 텐데. 쳐다보고 내가 사우나나 목욕탕 가도 이제 밑에 사람의 얼굴 보고 밑에 보잖아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튀어나왔는지 튀어나온 것도 조금 튀어나온 거지 이게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치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커서 미안해서 가리고 탕에 들어가니까 가리고 그리고 선생님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아직 그래도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아직 아. 선생님이 지금 그때 수술 전에 길이가 이제 귀두를 포함하지 않은 길이가 10.5cm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어디까지 이게 길어졌냐면 12cm까지 길어졌었어요. 그랬다가 짧아지는 거는 9.6cm까지 거의 막 1cm에 짧아졌었다가 지금 다시 10.3 정도 되거든요. 아직도 수술 전에 비해서는 저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뭐 12cm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하나 그 얘기네. 예, 그럼 뭐 거의 2cm까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예. 그거야 뭐 예. 연습은 제가 이제 이틀에 한 번 아까는 게 이틀에 한 번 그 하루에 한 번 뭐 시간 날 때 그리고 기계기 때문에 항상 닦고 조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관리 안 하면은 기계는 똑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굵기는 마 선생님이 연습 안 하셔도 지금 수술 전에 9cm였는데 10.7cm로 좋아졌어요. 근데 연습을 더 하시면은 길이나 굵기 둘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뭐 요실금 있으셔서 미니 주택트라는 걸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살짝 이렇게 네. 펌프를 해두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약간 펌프를 해주셔야 이게 요도를 압박해주는 힘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요렇게 해두시고 원래는 이제 음경 임플란트만 받아가지고 이게 요실금이 조금 좋아지는 걸 하려면은 거의 반발기 상태 이상으로 해놔야 돼요. 한 60%를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항상 블록 튀어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니 주패트는 그럴 필요 없이 한 20, 30% 정도만 해놔도 이게 양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생기면서 스커트가 이렇게 슬링이 눌러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압박해주는 힘이 생기니까 편한 대로 좀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그 들었는데도 좀 잊어먹었어. 오늘 이제 확실히 내가 들어서 이제 알았습니다. 보통 한 6개월 차에는 꼭 저에게 한번 오시라 그래요. 이유가 이제 한 딱 번 6개월 정도, 됐어요. 네, 딱 6개월 되셨더라고요. 네. 한번 점검할 때 오시면 참 좋습니다. 아니 뭐 제가 6개월 아니라 또 뭐 이상해지면 아무 때나 전화하고 오면 되니까 뭐 여기 한 30분 거리니까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관리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오늘 바쁜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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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